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나무처럼 걸어와서 세상에 서로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오랜 기다림 끝에 혼례식을 치르는 날,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라. 이혜인 수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따스한 봄날 저의 사랑도 20년간의 결실을 맺으려고 합니다. 귀한 발걸음 함께 하시어 축복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라디오랑 결혼해요. 아주 오래 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고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는 맘을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신이 곱게 빚은 황송이의 flower 사라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더 맑고 비웠어 그래 나는 널 사랑하는 찌질이 찌질이 그래 나는 머저리 머저리 난 너한테 빙고머리 겉절이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Baby I'm only yours Like 왜 대체 말을 못할까 기죽은 어린애가 떠 다른 사람 만나지만 내 가슴 무너지게 그러지 마요 빈틈없는 그대에게 난 무리일까요 텅 빈 맘은 공터인데 머릿속은 터지네 Oh mom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요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네 이 하늘에 빛이 나네 내 맘이 너에게 닿기를 바래 말하지 않아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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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맘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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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대와 걸어가고 싶어 Everybody knows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Listen to my heart 난 네 옆에 서면 떨려 그래 Love you love you love you Like you like you like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하는
펜타곤 빛나리 박소현의 러브게임 20주년 특집 라디오와 결혼했어요. 저의 신청곡으로 첫 곡을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네요. 저 라디오 씨와 오늘 예 결혼을 하게 됐네요. 이 노래 가사가 빛나리가 예 사랑 앞에선 찌질이 네 앞에선 항상 찌질이 뭐 이런 가사인데 라디오 앞에선 정말 20대 30대 40대를 다 바쳐서 정말 라디오를 사랑하면서 이제까지 제가 달려온 것 같아서 오늘 첫 곡은 빛나리 예 시작을 해봤습니다. 6880님이 언니 오늘 라디오 군과 결혼식 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신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날이 기다려지던지 심쿵심쿵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소문 듣고 왔어요. 언니 결혼식 동안미모 오늘 더 예쁘네요. 라 디오 씨랑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나요? 글쎄요 신혼여행은 못 갈 것 같고 유순복님께 선물은 갈 겁니다. 어머 청취자분들이 정말 다들 기쁘다며 많이 울고 계세요. 예 여러분 저 괜찮아요. 예 나이가 좀 이게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많이 좀 울고 계시고 20대 친구들은 어 너무 재밌는 이벤트다 이렇게 또 좋아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웨딩 드레스를 야 이거 보셔야 되는데 등을 백리스라고 예, 등을 다 이렇게 파가지고 웨딩 드레스를 한번 예. 예,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티아라도 써봤고요. 보는 라디오 접속하시면 스튜디오가 엄청 화려합니다. 지금 막 풍선에다가 정말 우리 제작진들이 많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고릴라 앱 접속하셔서 보는 라디오 버튼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서 생방송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튜브로 보실 수 있어요. 너튜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이게 정말 리얼 결혼식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랜선 하객들이 있습니다. 랜선 하객들 예 저희 좀 잡아드릴게요. 여기에는 실제로 엑소 디오 씨도 있고 우리 배우 박보영 씨도 있고 차은우 씨도 있고 아 션우 씨도 잠깐 참석하셨더라고. 우리 산다라 씨가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 또 로운 씨도 오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하객으로 그리고 우리 셀럽들이 또 많이 와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사진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객으로 모셔봤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하객으로 와주신 많은 분들 사랑해요.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참 저도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또 진행을 생방송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왠지 제 진짜 리얼 결혼식 같기도 하고 또 오늘 홍현희 씨가 또 이렇게 화강과 이런 부케 뭐 이런 것들 다 많이 만들어줬고 우리 골미다 팀 골드미스 간다 언제적 프로그램에 2010년도 2009년도에 제가 그 프로그램 했었는데 그분들도 다 꽃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제가 너무 눈물 났어요. 예. 송은희 씨는 제 리얼 결혼식에 사회도 봐준다고 했었는데 결국 사회를 못 보고 이렇게 또 라디오 씨와 결혼을 진행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골미다 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성대한 결혼식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는 오늘 라디오 씨와 결혼의 사회를 맡은 분은 정말 미녀 개그우먼 미녀 개그우먼 하면 항상 박나래 씨를 떠오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은지 씨. 미녀 개그우먼 이은지 씨. 그리고 축가를 제가 예전부터 부탁드렸던 폴킴 씨가 리얼 축가를 해줍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3, 4부에도 에일리 씨가 축가를 그리고 노을. 축가를 예 실제 제 결혼식처럼 그렇게 축가를 불러주러 이분들이 오십니다. 예 제가 미리부터 이분들께는 한 10년 전쯤부터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줄이야. 아무도 몰랐죠.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분들 중에 30분께는 별다방 디저트 세트가 선물로 가고요. 오늘 딱 한 분께는 아이패드가 선물로 갑니다. 여러분 좋은 문자 많이 주시고요. 축의금 안 받습니다. 예, 문자로 대신할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박소연의 러브게임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신랑 라디오 군과 신부 박소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개그우먼 이은지고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세젤리의 신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랜선 하객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신부 입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입장했어요. 신부 박소연 양은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무려 20년 동안 퇴근길 요정으로 활약하며 세월에 역주행하는 미모 뱀파이어로서 청취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고요. 아이돌 박사이자 특히 솔로 대표, 솔로 장인, 솔로 명장이라는 인간 문화재급의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20년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고요. 자, 신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신랑을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어서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라디오군은 평생 신부 박소연 양과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신랑이 말이 없네요. 신랑이 네. 네, 원래 말수가 좀 없어요. 아, 그럼 신부가 대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신부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결혼식 파티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우리 은지 씨를 제가 소개하지만 사회이자 오늘의 사회이자 인간 화환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개그맨입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 인간.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소연 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예. 검은 안테나 파뿌리 될 때까지 아 이게 우리 검은 머리라고 보통 하는데 검은 안테나 파뿌리 될 때까지 열심히 하라는 네, 네. 역시 너무 놀란 게 사실 제가 사회를 몇 번 봤었거든요. 결혼식 사회 실제로 네 실제로 몇 번 네. 봤는데 제가 주례 없는 사회는 봤었는데 네. 그 신랑 없는 사회는 처음이에요. 아니 신랑이 없다니요. 라디오 씨 예,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랑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요.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만찢남이라고 만화를 찍고 나와야 되는데 네. 찢질 못해요 이 친구가. 만남입니다. 아 부스 안에만 이렇게 저 안에 이제 만화 안에만 들어가 포스터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라디오 씨 와의 결혼. 네. 아니 근데 은지 씨는 결혼 네. 계획이 저는 결혼 계획이 오늘 언니를 보니까 네. 하고 싶어요. 라디오랑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다. 아, 너무 좋아 보이던데요. 한 10년 정도 사귀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아, 충분하죠. 괜찮죠. 아, 괜찮아요. 네. 오늘요. 지금 저희 분위기가요. 이 굉장히 진짜 결혼식 같아요. 진짜로 저 SBS 오늘 출근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 입구부터 아유, 결혼식 축하드린다고 그렇습니다. 다 모든 분들이 축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이거 얼떨떨해요, 사실. 우리 막내 작가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식권은 어디서 받냐고. 아니, 식권이 뭐 오늘 저녁은 갈비탕이란 얘기도 있는데 네,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스튜디오에 정말 많은 우리 제작진들이 네.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뭐 풍선이며 하객이며 화한 그리고 네. 하객분들까지 정말 그냥 여기는 핑크핑크한 결혼식장이에요. 정말 여기는 그냥 결혼식장 아니고 뒤에도 보시면 제 웨딩링. 예, 이게 여러분 이 웨딩링입니다. 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예. 네. 와. 어머 언니 너무 이쁜데요. 네. 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네. 등을 또 이렇게. 그니까요. 어머나 이렇게 등 파고 이거 좀 춥지 않으세요? 진짜 정말 에어컨이 좀 빵빵한데 너무 추웠어. 진짜 오늘 바람이 갑자기 오늘 한파가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 결혼식인데 갑자기 한파가 내일부터는 또 괜찮대요 여러분.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완벽해요. 역시 정말로. 진짜 결혼식장 같고 언니도 완벽한 신부입니다. 아니 그래서 네. 오늘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네.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다는데 은지 씨 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오늘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진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크게 뽑아갖고 제작진들이 의자에다 수작업으로 또 미리 붙여놨고 다 붙여서 여기 아까 네. 션우 씨도 왔던데 오 마이 갓 션우 씨가 왔습니다. I love you 션우. 근데 너무 섹시한 복장으로 하객 복장으로는 너무 섹시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저기 구석에 계신 건지 좀 중앙으로다가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천우 씨가 좀 낯가려가지고 아, 예 여기 저 앞에 저 엑소 디오 씨랑 저 차은우 씨 그리고 유느님 유느님 아 예 그럼 유느님 산다라박 씨도 와주셨고 로운 씨도 와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예 문자가 많이 왔네요. 많이 왔어요. 6980님 네. 누나 항상 퇴근길에 듣다가 오늘 드디어 라디오 매형의 예식이라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처음 들어와 봤어요. 아 이분은 보라를 처음 들어와 보신 정말요? 그런데 이렇게나 예쁠지 몰랐어요. 진짜 미모 클래스 엄청납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보는 라디오 종종 봐주시고 너튜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의 20주년 축하 파티 많이 즐겨주시고요. 네. 그럼 어떻게 음성 메시지 저희 듣나요? 아, 오늘요. 대박으로다가 라디오 씨와 박소연 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분이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는 혹시? 전혀 몰라요. 아, 지금 정말요? 이런 모든 서프라이즈는 우리 제작진들의 네. 선물이기 때문에 전 전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예. 자, 그럼 그분의 음성 메시지 들어볼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예쁘다. 죄송해요. 결혼하는 분한테 제가 철이 없었죠. 우리 박소영 꼬마 아가씨 4월 14일 수요일에 20주년 특집 라디오랑 결혼했어야 한다면서요. 준이가 너무 축하해요. 직접 축하 불러주고 싶은데 초대를 안 해줘서 제 대신 폴킴 씨가 축하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기. 신랑 라디오랑 백년가양 맺기로 약속.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뜨는 하루 식탁 위에 또 마주 앉아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워서 널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아직거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단아져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질 빗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며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에게만은 잘하고 싶었어 오랫동안 나 기다려 결혼 축하드립니다. 웬일이야 정말. 볼김. 와 정말 멋지게.
진짜 이렇게 귀호강하네요. 귀호강이고 정말 네. 최고의 특급 체육가 홀킴 씨 어서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예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급 축하라고. 네. 특급 축하. 아. 최재원님께서 문자가 왔는데 폴킴 이겨내야 됩니다. 웃음 터지면 안 돼. 아니 앞에 너무 큰 복병이 있었어요. 왜요? 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최준님이. 아 최준님 맞아 진짜. 너무 많은 추억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최준 씨 때문에 이 노래 뺏겼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제가 사실 이 노래가 저의 커버곡이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최준 씨 곡인데 네. 제가 한번 커버곡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저도 그 커피 냄새 많이 나시는 분이랑 친분이 좀 있거든요. 아 알죠.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폴킴 씨의 소개도 너무 재밌었고 사실은 이제 폴킴 씨한테 제가 예전부터 이제 노래 이제 너무 잘하고 축가에 이제 킹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실제 결혼하면은 꼭 그때 축가를 불러달라 이게 오래전에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본인도 사실 이렇게 축가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죠. 이게 정말 진짜처럼 이렇게 이게 오늘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며칠 전에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라디오 씨랑 하는지 몰랐어요? 아, 제가 축가를 간다고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축사로 날 줄 몰랐고.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리얼 결혼식 때 이제 항상 해달라 이런 부탁이었는데 저도 사실. 이런 행사에 또 폴킴 씨가 진짜 축가를 부르더니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또 라디오 씨가 아니고 라디오 씨. 그렇지, 그렇지. 성이 있으세요? 네, 라디오 씨. 왜냐면 엑소 디오 씨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라디오 씨. 라디오 씨. 네. 예. 폴킴 씨 앞에 있는 하객분들이랑 눈이 마주치니 어떠셨냐고 6219님이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말 웃음을 참는 게 큰 네. 숙제였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앞에 많이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앞에 많이 계시죠. 네. 우리 이거 배우 박보영 씨도 오셨단 말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 문자도 너무 웃기네요. 5328님께서 소연 언니 내년 봄에는 돌잔치도 해주세요. 꼭 찾아갈게요. 진짜 우리 환갑도 칠순도 우리 함께해요. 아,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뭐 환갑까지는 예 약속할 수 있는데 너무하시네. 돌잔치라니요. 예, 이제 라디오 씨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나오질 못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환갑까지는 여러분 저랑 꼭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실제로 이제 에일리 씨도 축가 부르러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네. 하객 사진도 찍어가지고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아, 기사가요? 네. 아 예, 에일리 씨는 그래서 에일리 씨한테도 제가 참 오래전에 축가를 부탁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늘 오시네요. 아유, 오늘 뭐 오늘 예. 정말 대단해요. 거의 노을. 히딩크 감독님 결혼식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을이 옵니다. 스케일이? 노을. 예. 그분들께도 제가 예전에 10년 전쯤 부탁을 드렸거든요. 꼭 제 결혼식에 축가를 해달라. 근데 사실 그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제가 이승철 씨부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거기까지 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곡도 정해놨어요. 와우. 사랑 참 어렵다를 불러주기로 축가로요. 어렵다 이거를 다 곡명을 정해놨는데 오늘 이제 이승철 씨는 못 오셨고 폴킴 씨, 에일리 씨, 노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게임의 법칙을 또 저희가 사랑 이야기 읽어드리잖아요. 네. 예. 2부에서는 폴킴 은지 씨와 함께 읽어드립니다. 네, 정말요? 다른 분들 같이. 예. 네. 0221님이 션우 차은우가 하객이란 말에 보라 처음 들어왔는데요. 사진 보고 한참 웃었네요. 예. 아니 굉장히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우리 저 차은우 씨 너무너무 어렸을 때. 아 그러니까. 아마 한 2016년 정도 사진으로 제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디오 씨는 이제 머리 짧았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이 사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해놓으니까 제가 다 진짜 결혼식장에 온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폴킴 씨는 지금 어때요? 어떠세요? 이 상황이. 저는 그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아 왜요? 왜? 이게 약간 네. 신도 나는데 네. 슬퍼요? 묘하게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슬프다고 난리 나는데 여러분 저 괜찮아요. 자, 여러분 다음 이따 2부에는요. 폴킴 씨와 함께 할 거고요. 신부 박소연, 신랑 라디오 씨에게 보내는 결혼식 방명록 지금부터 랜선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샵 107750원 문자 1번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러브 게임의 법칙. 지방에서 전문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앞두고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별로 즐겁지 않았고 잘 적응하지도 못해서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죠. 그는 저보다 4개월 늦게 입사했는데 마찬가지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에겐 그 사람 역시 따분한 직장 동료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말했죠. 내 남자친구, 내 친구 한번 소개받아 볼래요? 네? 갑자기요? 둘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소개팅 어때요? 뭐 별 관심 없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고 주말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왔습니다. 어이없는 건 소개해준다던 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오빠, 이 여자 뭐야?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따지기도 귀찮아서 그냥 무시해버렸는데요. 얼마 후 제가 이직을 하게 됐고 회사를 옮긴 다음 날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맨날 얼굴 보다가 갑자기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주말에 뭐해요? 같이 맛있는 거 먹을래요?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고 어차피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길래 퇴근하고 한 번, 두 번 만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밥정이 든 걸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의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창한 감정보다는 매일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스르르 친해진 우리. 같이 있다가도 저는 정신없이 귀가를 해야 했죠. 아, 지금 몇 시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9시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벌써 9시예요? 아, 어떡하지? 저 집에 들어가야 돼서요.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그때 제 통금 시간이 9시라 신데렐라처럼 꼬박꼬박 귀가를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역사 같은 건 이루어질 틈이 없었고요. 계속 만나면서도 그게 사랑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생겼죠. 어떻게 된 거예요? 나 너무 놀라서... 뇌에 문제가 생겼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30도 안 됐는데 발병 확률이 적어서 완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병명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몸에 마비가 오는 바람에 재활에 긴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저는 당연하게 그 사람 곁을 지켰죠. 부모님께 혼나고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고 10년을 함께했습니다. 고집쟁이 막내딸을 어쩔 수 없었던 엄마는 말려도 소용없을 거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서야 어렵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미안해. 직업도 없고 몸도 아파서. 그런 말 하지 마.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오빠 건강해지면 나 먹여 살릴 거잖아. 그치? 21살에 만난 그와 10년 연애를 마친 저는 올해로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부자로 살진 못했지만 성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는 아직도 아내와 아이들밖에 모르는 남자네요.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꼭 함께하자. 이렇게 행복한 거 보면 내 인생은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부부간의 우정은 은은하게 사랑의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순간 함께해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펄키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조선홍님의 러브스토리였고요. 올해 결혼 20주년을 맞이하셔서 저도 오늘 라디오 20주년 특집이라서 이 러브스토리를 특별하게 함께 또 읽어드렸습니다. 연애기간까지 합치면 30년을 함께 하셨다는데 아우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천생연분이라는 표현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갑니다. 러브게임의 법칙은 마스크팩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 일동 코스메틱 브랜드 퍼스트랙과 함께합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이제 폴킴씨 노래 나갔잖아요. 네. 근데 폴킴씨가 이 곡도 사실 축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표곡 느낌? 그렇죠. 한 몇 번이나 했을까요? 사실 근데 이 노래를 축가로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거의 오, 없어요. 네, 오히려 많이 없고 제가 축가 자체를 사실 네. 많이 하지 않아서 어, 왜요? 축가 가면 보통 이렇게 신부님들 막 눈물 흘리시고 하잖아요. 에이. 그런 거 보고 나면 제가 제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음악 방송보다 더 떨리죠. 라이브. 네. 근데 오늘 박소연 러브 게임 20주년 아. 이 축하 파티에 와주신 거예요? 축가를 아. 해주시고 와야죠. 아. 오, 언니 정말 정말 제가 수년 전에 부탁하길 정말 잘했어. 아니 네. 5년 뒤에도 한 번 더 해줘요. 25주년 이런 식으로 계속 분기마다 한 번 좀 해줘요. 아 근데 아우. 오늘 이제 결혼식 한 번 해보니까 이게 정말 SBS의 축제가 아닌가. 정말 온 직원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정말 카메라 감독님들도 아니 저도 이제 예능 프로그램 찍지만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온 적이 없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2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황재성 씨 우리 빵디 지금 6시에 반대쪽 채널에서 지금 103.5에서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도 블랙데이잖아요. 네. 그래서 짜장면을 솔로 제가 이제
아, 모태솔로다 보니까 아, 모태솔로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모태솔로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솔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저 연애했어요. 모태솔로 아니고 여러분 정정합니다.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아우 너무 이제 정신이 없네. 그래서 황재성 씨가 이렇게 또 블랙데이 짜장면 먹으라고 짜장면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편지도 써주셨네요. 언니. 남의 결혼식에 이게 지금 아니 편지 박소연 찰박지기 러브게임 20주년 축하드려요. 다음에는 라디오 말고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4월 14일 블랙데이 중소기업 팡디 드림이라고 재성선 아우 센스 아우 센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우, 많은 센스. 분들이 화환을 주시고 부케를 주시고 꽃을 보내오시고 풍선을 보내오시고 다 그랬는데 정말 이분만 이렇게 짜장면을 보내셨어요. 블랙데이라고 그러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근데 진짜 향이 장난 아니에요. 블랙향이 짜장면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팡디 I love you.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오늘 네. 연기하신 거 어땠냐고 많은 분들이 폴킴 씨 어땠어요? 좀 떨렸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의 페이스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네. 옆에서 너무 진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연기 잘하죠. 개그우먼이에요 나. 아 그러니까 그 옆에서 제가 하면서 아, 정말. 제가 뱉고 있는 동시에 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이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닌데. 각자의 분야가 있는 아.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래서 네. 각자의 분야가 있으니까 네. 1796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 폴킴님이 따라하는 최준의 커피 한잔 할래요. 아. 성대모사로 부탁드린다고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잠깐만 최준 씨 성대모사라는 이거 거죠? 이거 제가 하면 회사에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폴킴 씨 버전을 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 난 몰라. 전 진짜 전 몰라요 진짜. 아 이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오 비슷해 비슷해. 비염 비슷해. 비슷해. 근데 폴킴 씨랑 같이 온 실장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 실장님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실장님 저는. 아 그래서 아 폴킴 씨 버전으로 아, 제가요. 한번 어. 불러주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아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나중에 저희 인별그램에 하나 올려주고 가세요. 어 알겠습니다. 아 진짜 커피 한 잔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단하네요. 아 또 이제 뭐 음성 메시지가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네요. 예. 20주년 특집 라디오와 결혼했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또 음성 메시지 보내주셨다고 아마 축하한다는 멘트겠죠. 예 누군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러브게임의 공식 사랑 전문가 들이대자예요. 아니 소연언니 올해 결혼 못하시면 제가 좀 힘써보려고 했더니 러브게임 20주년을 맞아서 4월 14일날 글쎄 디오 형부랑 결혼을 하신다면서요? 라디오 형부랑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제가 갔어야 되는데 소연언니가 늘 말씀하신 대로 현이야 너 언젠간 바빠질 거야. 이 여유로움도 즐기렴. 정말 그 말이 철떡같이 맞아서 오늘 하필 스케줄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사랑하는 소연언니의 결혼식을 맞아서 제가 화환이랑 부케랑 떡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지 못했지만 정말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의 또 힐러이자 정신적 지주 우리 소연언니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6시에 박소연 없으면 안 되는 아주 100세까지 라디오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언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디오 형부 우리 소연 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홍윤희 씨가 보내준 이 꽃. 음성 메시지. 예, 네, 음성 메시지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케를 그러니까 홍현 씨도 센스가 진짜 최고인 게 최고예요. 이거 제가 준비 못했거든요 오늘. 그랬더니 이거를 이렇게 따로 제 생화로 이 부케랑 이 황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바지 음식까지 보내줬다면서요. 이바지. 이바지 음식이요? 몰랐어요 언니. 아니, 이바지 음식을 보내줬네. 근데 사실 제가 이바지 음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가 시댁으로 보내는 게 원래 이바지 음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부가 어. 신부 측이 이제 시댁으로 보내는 아, 여기로 오는 거죠. 라디오 씨가 여기 있잖아요. 아, 라디오 씨가 아 그러니까 홍현희 씨가 저를 대신해서 이바지 음식을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라디오 씨네 댁에 간다는 뭐 이런 의미인 그런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아, 저기 예쁘게 포장되어 있던 그게 이바지야. 홍현희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바지 음식 이런 거 잘 몰라요 사실. 이게 어떻게
그 잘 좀 헷갈리잖아요. 사실 결혼식 해본 거 아니면 우리 어렵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바지 음식을 생략하는 커플들도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생략하는 커플들도 많은데 한 이유가 이제 현희 선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좀 미안해서. 아.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또 보낸 게 아닌가. 홍현희 씨 그 결혼식에 또 제가 또 펑펑 또 눈물 한 바탕 또 쏟으셨잖아요. 예. 또. 그리고 정말 동생을 네. 보내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홍현희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하객들이 또 보내주신 방명록 많이 있는데 여러분 축하 메시지 방명록 네. 예, 많이 많이 또 넣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니 궁금한 게 왜 네. 현희 선배 결혼할 때는 우리 소연 언니가 눈물 팡팡 쏟으셨는데 네네. 오늘 이렇게 언니가 결혼식 해보니까 솔직히 어떠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폴킴 씨가 지금 축가로 와있고 예 너무 이제 정말 리얼 결혼식 같아가지고 너무 떨려요 사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아 소띠님이 주셨습니다. 오 우리 디오님 우리 소열언니 아이돌들 생일 챙기는 거 질투하지 마시고 신곡 나올 때마다 꼭꼭 선곡해주세요. 커플 사연에 버럭해도 알 수 없는 허밍을 흥얼거려도 늘 사랑 가득하게 소열언니 잘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우리 라디오씨는 질투가 없어요. 일단 예,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예, 님 보모님이 주셨습니다. 신랑 디오야 우리 소열언니 언니 결혼 한 번 더 해야 하니까 아이고. 곧 반품시켜줘. 오, 아~ 어머 나는 이 결혼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요런 또 문자 주셨네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하아나님. 네, 하아나님. 어디 있죠? 하아나님? 아 이건 힘든 일이 있어도 네. 둘이서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나란히 손 꼭 잡고 함께 이겨냈어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방명록이 사랑이 가득하네요. 그러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아 바라봐줘요 조지 바라봐줘요를 은지 씨의 추천곡으로 네. 들으면서 2부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네. 폴킴 씨도 가셔야 되거든요. 어머, 폴킴 씨 오늘 어땠습니까? 먼저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2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또 우리 라 디오 형님 네. 꼭 누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곧 놔주시고요. 아 놔주시고요. 아 오늘 정말 너무 행복했고 폴킴 씨가 사실 뭐 여러 축가를 부르지 않는데 이렇게 정말 특별한 예, 인연으로 예,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폴킴 씨. 뜻깊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문자 주셔야 돼요. 저희가 축의금은 안 받고 문자를 받습니다. 맞아요. 오늘은요 문자가 우리 소연 DJ가 아직 프로포즈를 못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특별한 프로포즈 받고 싶다. 내가 꿈꾸는 프로포즈 이런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한 분 뽑아서 저희가 오늘요 선물이 아이패드예요. 통 큽니다. 아이패드 가요. 아이패드 쏩니다. 저도 해도 되나요? 해야 되죠. 퇴근하시면서 하세요. 네. 네. 왜냐면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프로포즈 나는 이런 프로포즈를 꿈꿔요 하는 걸 보내주시면 돼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저격한 그 분께 바로 아이패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폴킴씨 참여해 주시고요. 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 또 축가 에일리씨와 노을씨의 축가 이어드릴 거예요. 3, 4부에 저의 결혼식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그대에게 말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에 들어봐줘 그대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익숙해질 쯤 그댈 기다리는 게 왠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소연 누나, 4월 14일 블랙데이에 20주년 특집 라디오랑 결혼했어요 한다면서요. 직접 가진 못하지만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아스트로 새 앨범 나왔으니까 신곡 원 많이 들어주시고 듣기 대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This is it. 어떤 세상 사이에 생긴 작은 균열, 더 선명한 빛 내게 스며자득 물이 되지. 깨어나는 심장 소린 higher, 점점 higher. It never, it never gonna stop. 더 가까이 귀 기울여보면 Every day, every night 부딪혀 놓친 눈 너와 같은 하늘 아래 춤을 출 테니 나를 믿어줘, 믿어줘, 믿어줘. 별빛처럼 내게 오 나의 꿈을 밝혀 머리 위로 찬란히 반짝인 스파라 내 전부 주고 싶어. We come as one. 찬란한 순간 여기 모여 높은 곳을 별이 그리고 우리 다발 안에 아주 작은 world. 곁에 이 세계는 커져 우주를 넘어서 영원히 둘 움직여. We come as one. 원입니다. 원 아스트로 차은우 씨 감사드립니다. 오늘 1위 후보거든요. 음악 방송 지금 함께 하고 박사.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결혼식 하고 있지만 네. 예, 아스트로가 1위 후보입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1위 했다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차은우 씨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네, 우리 신부님 정신 차리시고요. 자, 오늘 결혼식이에요, 신부님. 아유, 네, 즐겁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직 보는 라디오 아니신 분들은요. 고릴라에 접속하셔서 보는 라디오 버튼 누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너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에라오 검색을 하시면 생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른 얼른 들어오시고요. 또 오늘요 방송에 소개된 분들 중 총 30분께는요 별다방 디저트 세트를 쏘고요.
또 딱 한 분만 뽑아가지고 무려 아이패드를 드립니다. 와, 아이패드. 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선물도 꼭 다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 허! 정말 리얼로 에일리! 와, 잠시 후에 놀 에일리 함께 할 텐데요. 야, 이분들이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 한 소절 축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아직 프로포즈를 못 받은 우리 사랑하는 소연 DJ를 위해서 나 이런 특별한 프로포즈 받고 싶다. 내가 꿈꾸는 프로포즈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소연 씨가 한 분을 뽑아서 아이패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 이런 특별한 프로포즈 받고 싶다. 저희가 저 사실 저 프로포즈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요즘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서 네. 여러분이 꿈꾸는 프로포즈를 짧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예, 프로포즈, 예, 그런 프로포즈 보내주신 분께 아이패드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에일리 씨하고 노을 함께 하잖아요. 네. 나는 축가로 이 노래를 듣고 싶다.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 뭐 축가하면 많이 있잖아요. 뭐 다행이다. 뭐 이거 예, 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못하지만 우리 노을은 또 에일리 씨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싶은 축가 한 소절 뭐 가사 같은 거 여러분 짧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짧게 짧게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소연의 러브 게임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대망의 블랙데이 신랑 라디오군과 신부 박소연 양의 성대하고 호화로우며 아주 사치스러운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이곳은 목동 SBS 1층에 위치한 웨딩 스튜디오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개그우먼 이은지. 이어서 3, 4부를 함께할 축가 어벤져스 군단을 소개합니다. 노을 에일리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일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가수 에일리입니다. 노을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 분씩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전우성입니다. 어디 이쪽?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예. 열대 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나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이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 드레스 코드도 정말 하객룩으로. 에일리 씨는 기사가 이미 났더라고요. 하객룩으로. 아, 저도 몰랐는데 와서 알았어요. 네. 네. 노을도 하객으로 이렇게 네. 아우, 저 하객룩. 에일리 네. 기사 봤어요. 그쵸? 그 민폐 하객이 될 수 있다. 아 맞아 맞아. 네, 너무 이쁘게 입었다. 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네, 오늘 제가 기죽지 않으려고 저도 오늘 네. 네. 열심히 그럼요. 정말 진짜. 어, 내가 너무 아름다워. 뒷모습 뒷모습 뒷모습. 네. 뒷모습. 와. 와.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속바지 아닌가요? 내가 그 한복 아니, 입을 속바지라니요. 때 안에 입는 것 같은. 속바지라니요. 섹시 백이에요. 아, 속바지라니요. 네, 야, 그냥 진짜 오래 봤는데 누나 등판은 오늘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20년 만에 처음 노출합니다. 할래 하실 때. 그렇죠. 발레 이후에 이 등을 노출한 적이 없어요. 오늘 그만큼 잠깐 특별하게. 바꿀까요? 잠깐 저도 보고 싶어서. 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요. 이러지 마요. 와, 에이핑크 초창기 1집 때 모습 같아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러지 마요. 네. 이러지 마요. 어, 근데 진짜 기분이 좀 묘해요. 아니,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네. 어, 언니가 이렇게 드레스 입고 있는 모습 보니까 뭔가 되게 네. 기분이 좋은데도 네. 이게 지금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약간 울컥한 느낌. 네, 울컥도 약간 좀 하고 아까 처음 딱 들었을 때 네. 뭔가 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울컥했어요. 네, 조금 아. 어, 이거 막 어, 이거 아닌데. 아. 저는 제작진 분들만 네. 컨셉이 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시는 게스트 분들도 다 찐으로. 다 찐이죠. 진짜. 다 찐이죠. 네. 완벽하게 하고 오셨어요. 왜냐면 네. 제가 노을한테 축가 부탁한 게 한 10년, 10년도 더 됐죠. 맞아요. 맞아. 저희가 진짜 누나 시집 갈 때. 꼭 불러드리려고 청혼이라는 곡도 발표를 했고요. 맞아, 또 맞아. 또 그러려고 아, 발표를 했고. 아, 아, 맞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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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축가로도 부르려고 앨범에 명곡을 실은 건 맞아요. 그럼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10년도 훨씬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그때는 이제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누군가는 결혼을 할 거라 생각하고 예. 예, 이런 이벤트와 상관없이 축가를 부탁드렸었고 예. 예. 근데 본인들도 놀랍죠? 이런 행사에 축가를 부르게
올 줄은 몰랐죠. 네, 라디오님이랑 결혼하실 줄은 그쵸? 네, 몰랐어요. 네. 라, 성이 라 씨. 네, 네. 이름이 디오. 디오. 네. 네. 엑소 네. 디오 씨와는 좀 다른. 네. 이름이 소련되네요. 디오 씨. 네, 이름 예뻐요, 디오 씨. 에일리 씨도 사실 미국에 있어도 사실 제 결혼식에는 와서 꼭 축가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와. 오늘 이렇게 축가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죠. 네, 이런 자리일 줄은 네, 상상도 못했었고요. 네. 네. 네, 일단 제가 축가를 잘 원래 안 불러요. 원래 에일리 씨가 안 불러서 저도 네. 굉장히 어렵게 부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축가를 항상 부르면은 이제 대표곡들이 다 뭐 보여줄게 뭐 손대지만 너나 잘해 너무 뭐 이런 세! 이런 노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센 이별곡들밖에 네. 없는데 그래서 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축가가 예. 오늘 뭘 부르시나요? If You를 불러달라고. 네. 우와. If You라는 네. 제가 에일리 씨 노래 중에서 예, 사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곡은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가 네, 맞아요. 1위지만 제 마음속에 에일리 씨 노래 1위는 저는 If You예요. 근데 이 노래가 이별곡이에요. 아, 저는 알죠. 네, 근데 이별곡인데. 친구의 신청곡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기 그리고 뭐 라디오 씨와 네. 또 이별을 또 나중에 하긴 해야죠. 뭐 그리고 언제까지. 뭐 진짜 또 다른 뭔가를 만나야죠. 그렇죠. 네. 네. 네, 이 노래의 주인공처럼 네, 후회하는 그런 이별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시라고 야. If You. 야. 아 좋다. 사이사이마다 네 생각이 나 건널목 앞에 설 때마다 넌 너만 떠올라 노란 콩이는 내 숨이 가쁘게 그렇게 사라져가 나서가 아니 있어나 다만 시간이 필요해서 몇 번의 이별에 다친 내 기억에 다 죽이 겁이 났어 If you 만약 내 사랑이 백이었다면 아래서 프랭클린 씨가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왜 그러세요? 너무 신났어요 오늘 결혼식이라서 떡 많이 드셨나 봐요
루이 암스트롱 아니에요? 아,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아니 오늘 부케 있는데 이거 엘리 씨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받아야죠. 하나, 둘, 셋. 와! 아, 이제 6개월 아니, 안에 뭐 여기 가야 여기 되나요? 먼저요. 코앞인데. 근데 6개월 앞에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가면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한 15년을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15년이요? 아유, 왜 그래요? TV랑 하면 되지, 우리 엘리 씨. 아, TV랑 하면 아, 그래. 아니, 라이브랑. 콘서트랑 결혼하시고. 아, 서트랑, 서트씨랑. 서트씨랑. 콘서트씨랑, 인서트씨랑. 콘서트씨와. 그렇죠. 그리고 라, 이브씨랑. 네. 라이브씨랑 결혼하면 되죠. 같은 라씨인데. 아, 역시. 그렇죠. 아, 친척일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박하니 님이 리얼 라이브 맞나요? 왜 소연 언니 결혼식에 너무 어울리는 고퀄 축가 끝, 노을도 기대됩니다. 폴킴 씨가 가는 길에 저 폴킴이에요.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축가 넘나 넘나 기대돼요. 아유, 폴킴 씨가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하대요. 노을과 엘리가 어떤 축가를 준비했는지. 너무 폴킴 씨 아까 나가면서 그 떡 들고 나가던데 진짜. 네, 떡도 떡을 예, 떡 저희가 저 다 진짜 실제로 준비해서 떡도. 와. 다 가지고 나가시고 그럼요 내려가서 밑에 식권 있어요 SBS 식당. 아 진짜로요? 네 밑에 갈비탕 드시고 주차권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도장 찍어야겠네요. 찍고 나가요. 그럼요 그럼요. 아유, 오늘 SBS 잔치예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이러다가 SBS 사장님까지 내려올까봐 걱정돼요. 아, 정말 감사드려요. 예. 아니 근데 노을은 그렇게 되면은 보통 네. 이렇게 축가하면 어떤 걸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저희는 청혼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러네. 압도적으로 청혼이 제일 많이 불렀던 네. 기다리란 말 이거 이분 아니에요? 네. 와우. 죄송한데. 뭐 그 노래 좋아요. 네.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저희도 거의 술을 굉장히 납작하게 내시네요. 저희 우리 상곤형이 언제 그렇게 납작하게 취하는 실제로 이렇게 불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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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상곤 씨 한번 불러주세요 앞부분. 원래 그냥 기다리란 하면 되는데 굳이 네. 권태은 씨가 네, 네. 저한테 기다리란 이렇게 시켜서 녹음 버전은 사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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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죠. 아, 근데 네. 녹음 버전, 그러니까 CD가 녹음 버전과 실제로 계속 라이브. 막 많이 뭐 10년씩 부르다 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달라지고 네. 또 이제 축가를 하다 보면 네. 저희 노을 그 청혼의 원곡이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저희가 이제 반키도 낮추고 아. 그리고 뒤에 예 막 이렇게 지르는 부분 있죠. 네, 그런 yes away 이거요. 그런 네. 거 yes away 정도는 할 수 아, 있는데. 제 파트 약간 좋아하시네요. 우리 우성이 형이 아, 예라고 지르는 네. 것 좀 뺍니다. 아, yes 그, away.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좀 놀라셔요. 그래서. 네. 예 부분은 좀 빼고 네. 저 어르신들이 혈압 오르실까봐 네. 그런 거 뺍니다. 아니 근데 이제 시간 지금 조금 있으니까 저는 이제 축가하면 다행이다가 좀 생각나는데 아 이적 선배님 네. 네. 그 많이 하잖아요. 한 두 소절만 좀 어 균성이가 네. 다행이다는 약간 빅사이 창법을 내잖아요. 네. 다행이다 아, 약간 그러네 저렇게까지? 그리고 약간 이적 선배님은 호 이런 게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어 맞아요. 거친 바람 속에도 뭐야? 아니 기성들이 못 참으러 가는 거죠. 성대모사야. 성대모사. 아, 무청할 필요는 없는데 최고. 네. 와 아니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제가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잘해주시네. 너무 잘해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축가하면은 저는 그거 좋아요. 뭐야? 쿨의 아로아. 아 아로아. Love you must feel me want everything. 아 죄송한데 성대 영어를... 코에 달려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지금 코로 부르시고 있어요. 저기요. 좋아해요, 아, 누가 해주실래요 아로아. 이번에 그 쿨 거 혹시 가사 쿨, 아시나? 가사. 아로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 아로아가 송화 알잖아요. Cause your love is so sweet. 약간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좋아. 네. 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성화 목소리 아 어떻게 성화 목소리가 영어 담당이죠. 축가에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 굴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네. 축 그 결혼식에 갔거든요. 저희 콘서트 무대 감독님 결혼식에 갔는데 네. 제가 축가를 한 곡 부르고 네. 두 번째 분이 그 디즈니의 뷰티 앤 더 비스트를 부르셨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불러주세요. 부르려고 한 얘기죠. 아 에일리 씨가 와, 완전 또 뷰티 앤 더 비스트죠. 아 여기 뷰티 앤 더 비스트. 어 그렇죠. 와. 우리 성원은 완전 비스트고 우리 에일리는 뷰티죠. 네 그냥 비스트. 둘이 네. 오늘 무슨 컨셉이에요? 어떤 컨셉이죠? 여기 두 분 오늘 무슨 컨셉? 아 저희 원래 이렇게 티키타카 아, 되게 티키타카예요. 약간 태진아 송대관 선배님. 아니 근데 뷰렌 티격태격을 자꾸 하셔. 뷰렌 비스트 한 소절 됩니까? 어 가사 가사 생각 난 두 소절 정도 됩니까 지금? Certain as the sun rising in this
Tale as old as time, song as old as rhyme, Beauty and the Beast. 결혼 맨날 해주면 안 돼요? 정말 나 진짜 축가 들으려면은 결혼을 또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에일리 씨가 이렇게 네네네. 급작스럽게도 바로 이렇게 화성을 넣고 아~ 솔로 가수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재능이에요. 아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아 근데 둘이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어 네. 둘이 뭐 했으면 좋겠다 그냥 노래를. 에일리는 뭐 누구랑 해도 너무 잘하잖아요. 하긴 그렇지 에일리는 그렇지 끝판왕이잖아요. 나랑 결혼해줄래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립니다. 어 나랑 결혼해줄래 이승기 씨 노래. 네. 제가 뭐 누구나 어느 누구나 뭐 다 받아주시죠. 저도 이거 이 노래 알아요. 어? 여자 버전, 여자 버전입니다. 아, 그렇죠. 여자 버전.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네.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아, 에일리 씨 정말 사랑해요. 감사드립니다. 아, 감들어지네요. 여자분이 이렇게 프로포즈 해주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고 싶은 프로포즈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읽어드리고 또 아이패드가 한 분께 선물로 갑니다. 네. 조정석 아로하를 듣고요. 와. 4부에 노을의 축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라이브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에일리 씨도 또 한 곡이 준비돼 있어서 제가 신청한 그 곡을 불러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 light on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ine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20주년 특집 라디오랑 결혼했어요. 박소연 신부님의 결혼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생생한 현장을요 고릴라 앱 접속하셔서 보는 라디오 버튼 누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이죠. 에라오에서 생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노을의 축가로 4부의 문을 엽니다. 청혼. 오! 그대 곁에서 so, oh.
씨. 제 마음이랑 똑같은 문자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Yes, I will. 이거. Yes, I will. 아. 2708님께서 역시 축가는 노을의 청혼이죠. 아, 언제 들어도 좋아요라고 감사합니다. 정사인님 주셨어요. 네, 운동하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노을 오빠들이 축가 불러주셔서 운동 더 했어요. 역시 아, 이런 효과가 있나요? 아, 너무 좋아. 에일리 씨 어떻게 들었어요? 네,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정말로 라디오 씨와 결혼인데 진짜 제 결혼식 같았어요. 아니에요? 저도요. 그렇죠. 아니었어요? 네. 약간 가사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너무 결혼식 맞아요, 언니. 예, 결혼식 맞죠.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라디오 씨와의 결혼식 20주년 특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노을도 정말 너무 정말 축가의 정말 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사람이 또 함께 하니까 그 에너지라는 게 폭발하는 거예요. 정말 축가의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예, 정말 너무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에일리 씨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축가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제 네. 제 노래도 아니에요. 그렇지. 제 노래도 아니에요. 이별 노래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에일리 씨. 아니 언니 너무 무대뽀 아니에요? 가수한테 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에일리한테? 왜냐면 에일리 씨의 목소리로 이 곡을 꼭 듣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본인 노래가 아니야. 아, 원곡 가수는 따로 있잖아요, 또. 네, 네. BTS 음악을 제가. 이게 영어라서 저는 이 부분밖에 모르거든요. 이거를 에일리밖에 우리가 못 불러. 우리는 못 불러요. 아, 이거 못 불러요. 우리는 못 불러요. 못 불러서 제가 에일리 씨한테 특별히 정말 에일리 씨 노래도 아닌데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불러달라면 Thank you so much, Ellie. I love you.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에일리 씨가 콘서트에서도 부른 적이 없고 정말 그냥 저를 위해서 오늘 그냥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거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연습도 제대로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최초 공개네요, 최초 공개. 와. 가사도 모르고요. 네. 와. 그냥 제가 네. 제가 부탁해서 그냥 네, 진짜 네. 그냥 네. 왔습니다. 찐 우정이네요. 네. 가사지도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남자 7명의 음악을 여성 보컬이 혼자 한다는 게 사실은 네. 노하기가 사실이라는 걸 제가 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네요. 네. 욕심을 제가 당신의 욕심 욕심을 냈습니다. 네. 에일리 씨 네. 그냥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네. 이거 우리 콘서트가 아니잖아. 이거는 네. 우리 뭐 공연 아니 네. 뭐지? 이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축가 부르실 때 뒤에 네. 신부님과 신랑님 막 너무 기분 좀 춤추실 때도 네. 네. 같이 불러주세요. 같이 즐겨주세요. 같이 즐겨드릴게요. 완전 축제 분위기가 네. 드릴게요. 따끈하게 뭐. 자 에일리 씨의 축가입니다. 네. 다이너마이트. 다 들어봐라. 자 다 같이 불러주세요. Hey,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g Kong,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LeBro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I see in a game of ping pong. Ha,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you chain like money. Ha, disco overload, I'm into that.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ea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whoa, whoa.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Just move like we off a wall. Day or night, the sky's the light. So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you ching like money. Disc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And let's go. Cause watch me brea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정말 우리 에일리 씨가 새롭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완전 그냥 에일리 스타일로 스타일로 완전 멋지게 불렀네요. 와 확실히 이렇게 너무 대박이다. 이런 노래를 들어야 기분이 좋아. 너무 좋다. 드디어 에일리 씨가 저를 위해 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앞으로 이 노래 축가로 많이 부르실 것 같아요. 너무 신나고 좋네요. 아니 근데 이거를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쉽게 도전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노래 좀 한다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축가로 쓰시면은 저는 정말 오늘 아 노을도 에일리 씨 정말 10점 만점에 10점. 근데 투팸이 나오네요. 아니 저희가 너무 신나게 놀았잖아요. 네. 실제로 문자가 우리 김현건님께서 어머 보라 보니까 정말 결혼식 후 신부와 함께하는 피로연 같아요. 맞아요. 저도 딱 그 느낌 들었어요. 아 맞아. 아 근데 언니가 옆에 딱 오시는데 진짜 부르는데 뭔가 조금 눈 그런 것 같더라. 네. 언니랑 눈 마주쳤는데 보면 안 될 것 같더라. 왜 그래? 갑자기 언니 왜 진짜로 울어. 진짜 그래. 아 진짜 왜냐면 엘리 씨한테 제가 너무 무리하게 또 이 노래를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울지 마세요. 자 홍윤희 선배 결혼할 때 이후로 지금 두 번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진 이쁘게 나와야 돼요. 울지 마세요. 아이고 거기 울지 말아요. 예사이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울지 마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상군이요.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Yes I will 갑자기 랩 역시 아, 감사드립니다. 좋네요. 오늘 아 진짜 월클 진짜 월드클래스의 보컬 다섯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일리님 콘서트도 있다고. 맞아요. 우와, 콘서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뭐 예고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이제 5월 1일부터 네 첫 공연으로 네 이제 전국 투어를 네.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들 와주셔서 사실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함성 소리도 안 되고 요즘에는 네. 이제 그 코로나 노래, 때문에 그쵸, 노래도 따라 부르시는 것도 안 되고 네 안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에 좀 맞게 토크도 하면서 네.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을 관객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좀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에일리 씨가 재밌을 것 같아요. 에일리 씨가 좀 크게 공연하면 막 걸그룹 댄스도 하고 막 그렇게 댄스곡을 막 부른단 말이에요. 콘서트 가면 에너지 많더라고요. 네, 네. 정말 재능이 네. 많은데 이제 이번에는 아까 If You 같은 그런 곡들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들하고 예 네. 만남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댄스곡 아예 안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르죠. 네, 부르죠. 네, 제 대표곡들은 다 불러드립니다. 5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아니 상군 씨가 다음 달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제 결혼식에 묻혀가지고 지금 아니 신부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런 기회에 또 프로포즈도 하고 영상에 메시지 하나 남겨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네네 프로포즈를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저희 콘서트 때 네. 무대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연기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뭐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힘든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좀 행복하게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불러주고 사랑한다 한번 해주세요. 나영아 사랑해. 너무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다. 너무 영혼 없이 하신 것 같아요. 박윤성 씨가 감동을 받았는데. 아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프로포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콘서트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션 씨하고 혜영 씨가 션 씨가 그 당시에는 맞아, 정말 맞아. 너무 획기적인 프로포즈 맞아요. 방법이었어요. 션 씨. 저도 약간 그런 프로포즈 원해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래 잘하니까 그리고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노래로 무릎 꿇고 뭐 하면서 반지 주는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내가 꿈꾸는 프로포즈 좀 읽어드립니다. 네. 잘 듣고 오늘의 1등을 같이 뽑아주세요. 네, 송호원 씨. 저는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프로포즈 받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함께 약속하는 거.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괜찮죠? 좋네요. 처음 만났던 장소. 아니면 뭐 오늘부터 1일 했던 장소. 난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언제 처음 봤는지는 사실. 그렇지만 오늘부터 1일 이 날은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거 괜찮죠? 괜찮네요. 홍삼오구님. 남자인데요. 가을에 낙엽이 물들고 있을 때 산에 힘겹게 올라서 정상에 서서 헐떡이며 풍경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크게 나랑 결혼할래?
라고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정상에서. 네, 이게 약간 전지현 씨 버전입니다. 근데 저는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죠, 괜찮죠. 네, 저도 생기면은 제가 할까. 우와. 네,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노래를 하면서 프로포즈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멘트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거기까지는 딥하게 생각해 아직을 해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면서 하면은 세상에 100% 성공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100% 성공해. 100% 성공. 아이고. 결혼해. 나랑 나나나나. 와, 굉장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에일리님 무조건 대사가 어마어마한데요. 무조건 무조건.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0930님. 예, 연애 시절 사진을 담은 앨범에 앞으로 여기를 너와 내가 함께한 사진들과 너와 나를 닮은 아이들의 사진으로 채우고 싶어며 프로포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성적이다. 너무 네. 좋다. 근데 실제로 연예인 중에 이렇게 프로포즈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예전부터 사진을 다 컴퓨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그거를 해줬대요. 예, 실제로 이건 리얼 프로포즈 방법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다. 예, 6106님. 네. BTS 콘서트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요. 티켓팅에 성공한 남자친구가 하루 전날 러브게임의 사연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BTS 보면 티켓팅 해줄게. 어머. 널 위해서라면 난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럼 둘이 퇴근길에 이걸 듣고 끼야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 저 만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재밌네요. 살아있네요, 살아있네요. 네. 아, 우리 또 코미디언인 네. 우리 은지 씨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연기 뭐 너무 잘하니까 살아있어요. 8449님. 네, 동해바다 오션뷰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이마에 입 맞추고 쌩얼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그이가 통장이랑 집문서 차문서 다 주면서 너한테 내 전재산 맡길게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냥 꿈이니까 괜찮죠? 와우, 저거 네. 위험한 프로포즈. 무력이 좀 있으시네요. 돈 관리는 칼같이 해야지. 약간 마음이 다른 데 더 있는 거 아니, 근데 실제로 감미연 씨가 통장을 프로포즈하면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한 씨가 통장을 주면서 나의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렇게 다 이게 리얼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언니는 소연 신부님 뽑아주셔야죠. 가장 마음에 드는 프로포즈 사연 하나만. 저는 뭐 하나만. 내가 평생 BTS 티켓팅 해줄게. 소연 저격이었네. 네, 저는 그런데 네. 또 다른 분들도 의견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또 저도 BTS 콘서트 너무 티켓 가고 싶어요, 정말. 티켓팅 네. 너무 좋으니까요. 아, 근데 아까 전에 그분도 기억이 나긴 해요. 누구요? 약간 좀 욕심쟁이 같았어요. 저 0359님 정상에 힘들게 올라가고 훌떡이면서 약간 좀 힘든 삶을 좋아하시는 것 그렇지. 같아요. 저는 나랑 결혼할래가 약간 설경구 씨가 생각나서. 나 돌아갈래. 돌아갈래. 저는 전지현 씨를 생각했는데 설경구 씨 생각하고 네. 에일리 씨도 여자분이 프로포즈 먼저 하는 거 좋다고 하셨고. 네, 근데 저는 사연만 보면은 저는 그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맞아. 그게 로맨틱해요. 맞아. 저는 그게 더 저도. 로맨틱하지 않을까. 맞아. 그거를 상대방이 맞아. 기억했다는 맞아. 거잖아요. 우성 씨도 거기 한 표죠. 네. 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해서. 그래 맞아. 뒤에서 아 저도요. 네. 아. 저도요 얹었으면 됐죠. 아유, 그걸로 다 뭐라 가죠 우리.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의견을 주신 분이 바로 송호원님께 이분께 어떻게 아이패드가 선물로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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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끝곡으로는 아 레오 씨와 제가 함께한 그 뿐이야 이거 저한테 진짜 의미 있는 곡이거든요. 네. 이제 음원이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소연이 레오라고 검색하시면 그 뿐이야. 흘러나오고 있네요. 흘러나오고 네, 있어요. 제 레오 씨의 좋다. 정말 솔로곡 같은 정말 분량이 많이 없나 봐요. 본인 분량이 많이 없나 봐요. 제 노래 실력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좌우로 정렬 뭐 이런 관계로 그런 관계로 예 그래서 이 사실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의미 있는 곡이라 아, 레오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이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오늘 우성 씨부터 어떠셨는지. 네, 일단은 라디오가 끝나기 전에 누나 목소리가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 목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라디오님과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뭐
더 좋은 선물을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우, 네, 네.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최고의 네. 선물. 최고의 축가를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정말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에일리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뭐 분위기도 너무 필요해요, 좋아서 필요해요. 진짜 결혼식에 온 것 같았어요. 시끌벅적 너무 즐겁게 놀다 간 것 같고 언니 네, 라디오 씨와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어. 라디오 형부 우리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같잖아 진짜. 울진아 우리 상대 이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좀 이상해. 상구 씨. 리마인드 웨딩 때도 꼭 초대해주세요. 어머. 그렇네. 네. 어머 그렇네. 네. 보통 10년쯤 지나면 리마인드 웨딩을 하죠. 그럼요. 하죠. 네. 그렇네. 성우 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축제 분위기여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올해 또 러브게임 20주년이잖아요. 2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예, 수고하셨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균성 씨. 20년 동안 연애 생활에 결실을 맺는 이 축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되었어요. 앞으로의 시간들도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사랑으로 누나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가네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우리 오래오래 해요. 한마디 남겨주세요. 축하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언니. 오늘 사회봐주신 은지씨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